봉천이 잘 돼야 된다. 이 첫 스텝이 잘못되면 아름다운 춤이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나의 헌신과 희생이 국민의 힘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공천이 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고 그런 측면이라면 또다시 나의 헌신과 희생을 나는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운명적으로 내가 받아들인 거죠. 우리 국민의힘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또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좋은 후보 잘 선정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영남권과 달리 공천만 된다고 수도권 유권자들이 바로 수용되어지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득표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같이 20년을 기반을 둔 그런 사람도 그 많은 유권자들을 접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해야 될 이 아까운 시간에 과연 그런 대중성과 인지도를 갖춘 좋은 이미지를 갖춘 이 사람 공천 하나만으로서 그런 걸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후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자. 정말 걱정이 태산이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상대적인 어떤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4월 총선에서 덕을 보는 그런 인식은 절대 제일 위험한 몫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지난 2년 동안에 그 성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수도권 유권자들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에 기반을 둔 국힘의 정치적 정서를 가지고 수도권 유권자를 접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민주적인 절차만 훼손되지 않으면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우리는 일정 부분 수도권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성적표를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